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숨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도와주라 하매 네 천사가 너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탄. 예. 굿모닝 사탄. 사탄의 무리가 풀려날 때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과 악의 인격적 배후입니다. 인류가 세상에서 겪는 고통의 총량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일생 동안 겪는 고통의 합이 얼마나 될까? 그 질량은, 그 무게는, 예, 그 괴로움은 얼마나 될까? 엄청납니다. 자연재해가 가져오는 고통도 있죠. 가뭄, 홍수, 태풍, 쓰나미, 지진. 그러나 이것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인간만을 지배하는 죄와 욕망, 그게 형벌처럼 불러일으키는 고통, 이것은 그 자연재해보다 몇 배, 몇 배, 몇 배 더합니다. 병원의 응급실은 환자들로 늘 넘쳐나고 그리고 그 인간의 죄와 욕망이 빚어낸 모든 고통들, 관계의 고통들, 학대와 폭력과 중독과 그리고 마음의 그 버림받음과 마음속의 암흑과 어둠과 그 증오와 갈등 같은 그 지옥과 같은 고통들, 그 고통받는 생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위에. 한 몇십 초만 눈을 바라보면서 요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수억 이상의 인류는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커튼을 열고 보니까 마치 그 시계 안에 태엽과 그 중심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시계가 있잖아요. 예, 뭐 좋은 시계들이 그런 것 같긴 하던데, 예, 커튼을 성경적이죠. 이렇게 보여 계시록적입니다. 예, 복음 DNA 안을 우리가 한번 주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거죠. 그 은혜와 믿음이 나선형으로 만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이루시고 그 안에서 실제로 성장해 가는가. 교회를 소문으로만 다니던 사람은 그런 게 있는 줄 절대로 모릅니다. 그냥 예배당 다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학교 교사나 찬양대나 안내나 대표기도 맡고 밥 한번 하고 그러면서 몇 마디 입에 붙은 말 하시고 주여 하고 다니는 줄만 알았지 그 안에 생명의 영적 원리와 성장의 원리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알고 그 비밀을 아니까 아하 그렇구나.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가 접속됨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의 서명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행성이 되어가는구나. 하나님께 태양계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우리는 동심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의 배후에 모든 인간의 비참함과 고통 뒤에는 인격적인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블러스하다 그랬는데 무슨 마블 영화처럼 예, 아이들 만화처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입니다. 성경은 이 존재를 사탄, 마귀, 옛뱀, 고대의 용, 흑암의 왕, 이 시대의 우상, 공중권세 잡은 자로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처럼 고통이라는 것이 그냥 어디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노리고 끝까지 발전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 곧 마귀들이죠. 저희가 성경적으로 사탄을 마귀들의 왕, 아볼론, 그렇게 부르고 그 하위 존재들을 마귀들,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은 그 밑에 것들. 그 중에서 대장마귀, 이 사탄은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도 나타나고 에덴 동산에도 들어가고 하늘의 천상회의에도 들어가는 두루 다니는. 그래서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해서 비열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는 거짓말장이자 살인자, 빛의 천사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악한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의 뒤에 있던 악한 군주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로는 자기 저녁 식사에 사람들을 초대해놓고 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을 시켰습니다. 마당에서. 이것은 제정신 갖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치거나 용기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상과 환상 중에 그들의 배후에 그 인격적인 악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때로 은전을 베풀고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숨은 세력이고요. 세상의 모든 왕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졌다고 큰소리치면서 광야의 예수님과 딜을 하는 암흑의 지배자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러한 권세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 악의 권세는 아주 깊은 증오를, 깊은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옳기 때문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오를수록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적대라는 말입니다. 적대적이라는 것은 잘하고 오를수록 싫은 거예요. 네가 이뻐서 나는 더 싫어. 그런 거죠. 그 증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에 그런데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세상은 믿거나 안 믿거나를 떠나서 아직도 살만한 것 같은 거요?
예, 목사님이 자꾸 얘기하는 자연인, 예?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욕구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자연인에게도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은 있잖아요. 예, 분명히 일시적이지만 허용된 것처럼 보입니다. 쌍문동 사는 응팔 패밀리에게도, 응팔 패밀리에게도 왜요? 응답하라 1988 패밀리에게도 웃음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던데요. 사탄이 그렇게 힘이 안 센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사탄이 인간을 보니까 좀 약하고 너무 불쌍해 보여서 좀 방치해두고 사탄도 그냥 대충 게으른 것이 아닐까요? 예, 여러분 나이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되는 이유가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어하시기 때문이에요. 어제까지의 말씀에도. 예,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심판하고, 아니죠, 심판하게 내어버려 두시는 거죠. 그 행위대로 갚으실 때에, 그런데도 3분의 1까지만 허용하시고 3분의 2는 쥐고 계시는 거죠. 사단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제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네. 아침에. 사단은 이 욥기에 보면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참소를 합니다. 고발을 해요.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욥을 치세요. 욥을 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가 욕할 겁니다. 자기 재산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분명히 욕할 겁니다 라고 욥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왕후를 이간질하고 고발하는 장희빈의 얘기를 들어주는 왕처럼 하나님이 이 마귀의 얘기를 들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이 택도 없는 소리 저놈을 불러다가 멍석말이를 해서 매우쳐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시험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냥 옛날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생각했어요. 이런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마귀와 사탄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에덴 동산에도 그가 들어와서 떳떳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시험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사탄은 핵심적인 기능이 뭐냐면요, 정죄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재판정에 죄가 있는 한 검사는 있다는 거예요. 죄를 고발하고 그에게 형벌을 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검사의 역할. 그래서 재판장도 변호사도 피고인도 검사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특정한 법조계의 검사라는 직분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왜냐하면 정죄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죄가 있는 한 정죄하는 존재는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죄하는 고발하는 입장을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허용하신. 왜냐하면 그 역할은 하나님의 의의 이름,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고 그리고 빛과 어둠을 추상같이 나누시기 때문에 이를 고발하는 역할을 허용하세요. 그래서 얘가 악한 의도가 있어 보여.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품을 볼모로 잡고 하나님 얘한테 재산을 한번 없애보세요. 하나님을 금방 욕하고 영광을 가릴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허용하시는데 왜냐하면 그게 그의 역할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니까 그걸 허용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인체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DNA적인 그 생명의 활동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 바이러스가 바로 그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뭔가 조작하고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바이러스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애플이나 PC나 우리가 그냥 배터리라면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설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에게 예,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십니다. 예, 쓰라린 마음이시겠죠? 그러나 사탄을 제어합니다. 그의 몸에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7%, 온 세상에 7%이다. 예. 7%밖에 안 되나요? 아니죠. 충분하죠. 예. 충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지키고 계시고. 예. 여러분은 7%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오늘 찬양대로 Yes, we are. 그죠. 우리는 7%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들어갈 거려? 7%보다 조금 더 추려진 알곡성도.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3분의 2까지, 7%를 훨씬 넘어서 3분의 2까지도 그의 은총의 그늘 아래 두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3분의 1을 마귀가 까불러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공의에서, 정의로운 성품에서 벗어나고 죄에게 자신을 넘긴 이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 다 고발하고 정죄할까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데 3분의 1까지는 허용하되 3분의 2는 안 돼. 하나님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예,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메어놓고 나간 자식이 다시 그리워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동구 밖에 나가서 밤이 맞도록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오기 기다리면서,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정죄의 기능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는 그가 정죄당하지 않는 그 빛 안에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제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또 그는 같이 읽을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세라 이런 비관적인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고 사는데도 세상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7%입니다. 아니, 그 안에 0.7%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고통과 악을 허락하시나? 의로우시기 때문에 고통과 악이 자기 설 자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요? 예. 독일이 오면 사람들이 아, 안정감을 느낀다 그럽니다. 차를 이유 없이 그냥, 물론 가끔 가져가시는 분도 계세요. 예. 예. 가져가고 나서 정신 차리고 이 추적을 해보니까 벌써 바다를 건너가고 있더라죠. 네, 바다를. 바다 위에 차가 있네. 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안전합니다. 우리 자매들이 12시쯤 지나가더라도 상당히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버려 뒀기 때문에. 라세페어. 그냥 내버려 둬. 레리피. 그냥 나를 좀 내버려 둬. 예, 우리는 자유니까. 여긴 자유세계니까. 테러범도 성폭력범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자유와 그래서 앉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 오랫동안 법과 질서가 그래도 잘 정착된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할머니들이 안 주무시고 이렇게 불꽃 같은 CCTV로 바라보기 때문에 안전하고,
문신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여도 할머니들은요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회꼬지 않았달까 만 뭐라고 하는 거죠. 네. 조금 빨리 가면은 시넬라 블렛만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죠? 네. 그래가지고 안전한 거죠. 네. 그들이 때로는 정죄의 역할을 하긴 하죠. 네. 검사님 역할을 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건 허용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남편들은 아내의 잔소리를 기쁘게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사실 늘 기쁘진 않아요. 네. 그런데도 그러기 때문에 옷깃을 여미고 예, 조심하게 되는 거죠. 조심하게. 네, 우리가 서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전부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와 사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지구의 절반이 빛을 받을 때 절반이 빛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감춰져 있는 것들, 우리가 당연히 속해 있는 영적인 영역들, 보좌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우편에 서신 사자와 같은 어린 양 그리스도, 그리고 순간과 영원 사이에다가 다리를 놓는 초고속 광대역 성령님,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쓰임받는 거룩한 하늘 시민들, 또 그 틈새에서 활동하는 사단과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 하늘의 커튼을 열고 보니까 그 모든 세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 미래의 일들이 펼쳐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우리는 다시 미아리로 찾아가거나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났던 그래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는 그래서 그 녹터널 전이 그 지하 여행을 통해서 뭔가 미래의 일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미아리의 영한 분에게 찾아갈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운명은 이미 십자가 예수님과 합하여짐으로 우린 예수님과 혼인함으로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정되었다는 말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쪽으로 가면 넘어지고 이쪽으로 가면 자빠지고 그런 게 결정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DNA적인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궤도가 결정되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은혜의 동심원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계시록의 하늘 전쟁이나 심판의 장면이 두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변화되신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예수님은 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것은 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구원함을 이룬 우리 구원 백성은 환난과 박해를 뚫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인을 받고 이마에 흰옷을 입고 그렇게 서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네 번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어제 말씀처럼 1월 성신이 빛을 잃고 그리고 생태계의 3분의 1이 무너져 나가는 정말 환장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요즘 가스값도 오르고 물가도 덩달아 오르고 전염병은 가라앉지 않고 여러분이 갑자기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응급실에 자리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테러와 전쟁 위험은 늘 존재하고 우리가 탄 교통수단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곡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알곡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가운데도 길을 열 겁니다. 길이라는 것은요 원래 위태로운 것 사이에 있는 거예요. 위태로운 것 사이에. 그렇죠? 네.
위태롭지 않은 것 가운데 있는 건 길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데나 가면 됩니다. 아무데나 가면. 그런데 벼랑가에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세상이 위태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위태로운 사이에 우리에게는 길이 있는 거예요. 고통과 악의 인격적인 배우. 우리가 알고 그들이 정죄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너의 여름날을 보라보고 너의 뒤를 감시하는 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해 외치는 독수리로 날아라. 8장 앞선 13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독수리가 나왔습니다. 흰머리 독수리인지 아니면 대머리 독수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독수리가 날면서 어제 누가 맞췄죠? 선물 선우예요? 예, 선물을 줄 거예요. 예. 말하는 짐승 셋을 맞췄어요. 예. 마지막엔 누가 옆에서 힌트를 줬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오케이. 알았습니다. 은규였어요? 힌트를 준 게? 훌륭합니다. 이제 좀 나눠서 나중에 선물을. 예. 알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역시 DNA가 좋습니다. 근데 공중을 나는 독수리가 화화화라고 소리치면서 경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독수리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소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내 앞가림도 못하고 살아요.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예, 우리는 스피커이고 통로입니다. 반사시키는 거울이에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소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C.S. 루이스 있고 뭐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모든 이런 질문 다 그런 무신론적인 질문 그런 거 다 대답한 다음에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저하고 교회 가요. 끝입니다. 끝입니다. 네. 가서 예배 드려요. 네. 목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만 가지 얘기를 하면 그냥 못 들은 척 하세요. 하나도 안 들리네. 네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뭐 그렇게 그래 맞아 그래 나 예수쟁이고 그래 오케이 배우세요 끝입니다. 예, 끝입니다. 그러면서 권세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예. 말의 교묘한 논리와 내가 삶으로 실천해서 보여야 되는 그 모든 모순을 이겨내는 아니요 우리는 독수리처럼 외치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우리는 화목의 직분 감당할 수 없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원래부터 아셨던 내가 너희를 아노라 말씀했던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하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에게 그렇게 대우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영광 중에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식당에서 모든 순간에서 주님께 엎드리고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비행기가 해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한국 비행사는 늘 똑같은 멘트를 합니다. Due to turbulence 해가지고 fasten your seat belt 뭐 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좀 더 흔들리면 예. 그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이게 마지막 비행이라면 제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복음을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그때 무슨 말을 얼마나 해야 될까 그 생각을 잠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장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승무원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응급실 의사들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경찰관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란다 원칙을 말할 수 있는 말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시간을 주면 예수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는 마지막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영접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죠? 다섯 번째 나팔. 이제 지금 나팔이 이제서 울리네요. 오늘 나팔이 주요.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릴 때 땅에 떨어진 별 무적행을 열다.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별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예. 굿모닝 사탄. 사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이 되었습니다. 떨어진 별. 저 별은 나의 별의 별이 아니고요. 예, 저 별은 사탄, 저 별은 사탄. 이사야서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예, 정말 말씀대로죠. 예,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큰 영이 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는 분도 계시죠? 이런 얘기가 있었어? 처음 보는 분도 계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9장 11절에 보니까 11절 뭐라고 써 있어요? 11절 그들의 왕, 그들의 왕이 있으니 같이 있습니다.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그랬습니다. 예, 이 둘 다 뜻은 뭐냐면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이 마귀의 왕 우두머리 리더가 있는데 그 이름이 아바돈 아볼론인데 그 뜻은 파괴자 디스트로이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 별인 사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졌어요. 쫓겨갔다 그랬습니다. 설 자리를 갖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는데 그가 가진 권한을 사용합니다. 뭐냐면 이 땅이 죄가 관영하고 죄인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그가 신임을 받지 못하지만 설 자리를 갖지 못하지만 땅에 떨어졌다는 건 궤도가 없다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자입니다. 우리는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의 길로 따라 행합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진 마귀가 갈 수 있는 것은 참소하는 역할이거든요. 뒷담화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간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자기 권한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편들을 부르는데 뭘로 부르냐면 무적행의 갱도의 열쇠를 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적행, 아비스, 그 깊은 심연, 무적행이라는 것은요, 밑에 끝이 없는 거예요. 한없이 내려가는 출구. 사단은 거기에 마귀들이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의 갱도를 여니까 거기에서 마귀들이 올라와요. 마귀들이 올라와. 뭐처럼 메뚜기. 예. 그래스호퍼. 예. 메뚜기. 메뚜기. 예. 로커스트. 예. 이 메뚜기처럼 올라옵니다. 메뚜기들은요, 이 로커스트는 혼자 이렇게 다닌다. 네. 그렇게 예. 나와 있어요.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그들은 원래 솔리터리 한데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면요 그들은 이렇게 결집하는데 수천, 수만, 수십만으로 결집한다. 그래가지고 모든 녹색 식물들을 깡그리 뭐처럼 피라니아처럼 먹어 없앤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애굽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엘서에도 나옵니다. 한발의 시대에 메뚜기들이 몰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싸그리 먹어 없앱니다. 싸그리. 그렇듯이 마치 무적행에 그 마귀들이 올라오는데 왜 올라옵니까? 죄가 관영하니까 검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정죄할 이들이 많아져서 신이 나서 그렇게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죄 하나 나 하나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죄가 생길수록 검사가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생기는 거고요. 예, 그래서 마치 뭐와 같아요? 터치볼 할 때 던지는 공을 잡으면 한 명 살아나죠. 경우가 다르네요. 네. 그거와 같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주여. 내일 한마음 대회가 있다는 걸 여기서 제가 간접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적행은 마귀들의 감옥입니다. 그들은 사탄처럼 어디든지 이제 배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들어가는 거예요. 암흑의 집사가 요즘에 좀 어려운 일 당하더니 마음도 씻고 얼굴 표정도 다시 굳어졌고 은혜도 없고 교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사귀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어느 떠돌이 마귀와의 만남을 그렇게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렇습니다. 무적행의 마귀들이 거기에서 감금당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군대 귀신이, 군대 마귀가 예수님이 그를 알아보자 나를 무적행에 들어가라고는 하지 마세요 라고 강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묶여진 마귀들의 집결지, 예수님도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들은 일시적으로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구금당했지만 최종적인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최후 심판대를 그들도 기다리면서 구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옥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무적행을 말하는 거예요. 끝도 없는 구덩이. 그리고 그 입구에는 탄광에 들어가는 갱도처럼 좁은 그게 있어 거기를 잠궈 놓았는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권한이 있는 마귀들의 하우스마이스터 사탄이 별이 된 자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 열쇠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적행의 갱도가 열린 게 다섯째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검은 연기가 풀어오르고 감금되었던 질나쁜 나무들이, 질나쁜 마귀들이 다 풀려납니다. 마치 이건 뭐와 같냐면 한국의 중범죄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수감되어 있는.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방비로 열려가지고 세상 속에 그냥 전자발찌도 없이 교화도 없이 그냥 다시 세상에다가, 그들이 분하고 억울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 세상 속으로 다 풀려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수만 명에 이르는 그 중범죄자들이 아동 유괴범, 성범죄자, 연쇄살인범, 전문 절도범, 방화범, 테러범 모두 다 풀려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제 자유롭게 다니면서 앙심을 품고 사회에다가 안갚음을 하고 보복하며 불행을 퍼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그들은 그 대장은 파괴자입니다. 그 풀려난 마귀들의 모습은 황충과 전갈과 같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무적행의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은 황충떼와 전갈과 같다. 이 메뚜기떼가 메뚜기가 여러 모습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스호퍼와 로커스트가 둘 다 메뚜기예요. 근데 그래스호퍼가 조금 더 큰 종의 구별인 것 같아요. 인터넷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그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스호퍼와 로커스의 차이가 뭐죠? What's the difference? 근데 설명이 나오는데, 이 로커스트는 성경에서 황충이라고 번역된 게 이 로커스트입니다. 근데 그라스호퍼의 일종인데, 그라스호퍼는 널리 날아가지 못한대요. 근데 로커스트는 때를 지어서 굉장히 멀리까지 이동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절에서 10절에 보면 바로 그 메뚜기 때의 재앙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은 어떤 거냐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의 별이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는 정도와 같다. 하늘을 꽉 뒤덮어버리니까 마귀가 그렇게 뒤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라니아처럼 모든 생명을 먹어치운다. 그리고 전갈과 같아서, 전갈은 끝에 꼬리에 독이 있어서 꼬리로 이렇게 쏘는 거예요. 스콜피언이. 근데 전갈은 죽게 하지는 못하고요. 아주 심각한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에게 네 가지 제안을 시킵니다. 첫 번째는, 예,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사람은 공격하되 식물은 해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이마에 인친 사람은 가해할 수 없다. 예,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사람은 이 황충과 메뚜기와 전갈들이 쏘거나 가해할 수 없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마귀는 죽이지 못하고 괴롭힐 뿐이다. 전갈처럼. 그리고 네 번째, 마귀의 괴롭힘은 5개월 동안이다. 그동안에는 그러나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상당히 무서운 일이죠. 이 얘기는 이 마귀의 통제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마귀들은 모습이 어떻게 됐냐면 전쟁에 능하는 말 같은 모습이고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어서 유혹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사자의 강력한 이빨과 전갈에 쏘는 독을 가져서 사람을 무자비하게 해치는 권세를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그런 모습입니다. 범죄적인 모든 모습을 갖췄습니다. 문신도 했고 그리고 눈도 찢어졌고 인상도 사납고 그리고 실제로 운동 능력도 있고 그리고 끝까지 두들겨 패는 무자비함과 그리고 잔인함과 간악한 성품까지 삼위일체로 가졌습니다. 마귀는 이런 일들을 하고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돌아다니는, 그래서 뭔가 주소지가 불명하거나 뭔가 구린 데가 있거나 뭔가 마음이 상했거나 그러면 사정없이 인신매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 나팔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니까 이 사탄의 군대가 이번에는, 예, 아까는 죽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그거는 저 밑에 비정규군이고 이제 사탄의 군대 정규군이 와서 수십억을 학살하는, 역시 하나님이 최악의 마지노선, 니들이 3분의 1까지 정죄할 수 있어. 그 역할을 다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억의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33억. 예, 그래서 수십억을 학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 영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일까지가 가능하다. 죄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죄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 가능하다. 큰 유프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타락한 영들, 더 많은 권세를, 마치 군단을 운영할 수 있는 군단장 같은 사단들이 풀려나니까 그들이 2억 명의 전사, 2만만 곱하니까 2만 곱하기만 2억이죠. 2억의 전사가 되어서 침공해 옵니다. 죽일 권세까지를 그들은 가졌습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부여받고 그리고 사형 집행관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론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양의 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인들은 두려워하는 줄 알았더니 그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오늘 20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답니다. 회개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비교적 요한계시록 9장을 충실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통 때 이러면 교회 옮기겠지만 무슨 설교를 이렇게 한절 한절 하느냐. 그러나 요한계시록이고 우리가 이번에 마음을 정하고 인생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시간, 3시간 잤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던 분들은 도대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하실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정주행을 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부터 다시 정주행을 하십시오. 하나님 계 안에 우리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하늘의 커튼을 열고 다시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커튼의 베일을 벗길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주어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가 모든 고통의 배후에 인격적인 악과 이를 위해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안전히 접속되십시오. 아멘.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당당하게 담대하게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단의 권세는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고 독수리처럼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주말에 뭐하니? 아, 우리 모여서 같이 맥주 마시는 클럽 있어요. 오세요. 그런 모임도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프랑크푸르트에 주말이면 술 마시는 청년 모임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예. 예. 너도 와. 조인할 수 있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말을 못해요? 우리는 예,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모임이야. 너도 와. 조인해. 예. 왜 말을 못해요? 독수리처럼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통과 시련과 세상의 악이 보인다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알곡성도입니다. 우리는 태광거소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성령의 메뚜기 떼입니다. 생명을 먹어 치우는 예 그런 피라니아 같은 메뚜기 떼가 아니라 복음과 성령의 작년 우리의 교회의 표어였습니다. 예, 이 디아스포라를 성령의 기운으로 예 복음으로 뒤덮기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습니다. 열방을 덮으소서 성령의 메뚜기 떼가 되어서 예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 작은 디아스포라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허연지기를 품고 그렇게 아뢰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아침 안개와 같고 밤의 순간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열고 주님은 그러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내 3푼짜리 인생에 보배를 담으시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